메시아가 올 거라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가 올 거라 했어.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
Thank you.
자다 하루님 친구라 여겼었는데 간절한 내 절규를 비웃었어 아직 기억이 나 그날의 비명소리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냐? 여긴 어디지? 카타콤. 카타콤이요? 지하 묘지야. 죽은 자들이 묻힌 곳이라 로마군들이 얼씬거리지도 않지. 로마는 무덤을 신성시였지. 덕분에 여기 죄 지은 자들의 문신처로 쓰이거나 유대인 노예들이 모여서 기도드리는 곳으로 쓰이고 있어. 만약 누군가 힘을 보태준다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드릴 수 있을 거야. 로마에도 쉴 곳이 있었네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로마에도 쉴 곳이 있었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처럼 이 그려진 벽돌 사이에
2개월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셨죠.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러니 한 번만 둘러보고 가자꾸나. 저게 누구냐? 내 아들 아니냐? 니오라비야. 살아있을 적에는 안 된다. 우리 문둥이야. 만약 살아계셨군요. 엄마한테 다가오지 말거라. 우리 문둥이다. 그리고 이걸 내 아들이 알아서도 안 된다. 안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니? 우리 문둥이 동산으로 갈 거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레스터, 내 아들에게 우리가 평생 보았던 모습으로만 기억되게 해줘. 그래줄 수 있겠니? 식탁 앞에 둘러앉아서 수다 떨던 일상은
그땐 왜 그랬던 거야? 코린트 대표 나이 넌 왜 여기 있나? 시돈 대표 이거도 투스 아니 티를 자는 무사한 거지 이놈한테 모두 말해줄 테니 유대 대표 유대 십자가를 지고서
미스터, 만약에 당신이 왕이다, 나의 군대 역할을 뒤로하라. 내가 민족을 구할 것이니라. 유대의 왕이 명령하노니 예루살렘 역할을 뒤로하라. 제발 한 마디 말이면 충분해. 당신을 구하고 구원해요. 이것이 신께서 바라던 삶이었나. 난 저들을 죽도록 죽이고 싶은데 말씀하셨네.